인생 개배고파요. 와 나 진짜 사망하실 것 같아. 너 굴 먹나? 굴 안 먹어. 나 굴 안 먹어. 신컷 먹고 왔어. 아 나 이런 말도 좋아. 설날 오랜만에 모인 사촌들 느낌. 자 가족 같다는 거거든요. 가족이죠? 그 쑥값은 좀 제가 먼저 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예예 예예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가족끼리라도 이만 얼마죠? 8병의 피처 하나 샀답니다. 예예예 확인. 자 사랑들 해요. 달자 달아. 아따 죽는다 죽어. 맛있어? 먹었어. 진짜 맛있다. 와, 나 진짜 살 빼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이고, 쪽님. 처음 때부터 보고 있는 동생인데 올해 취업했다. 와. 축하합니다. 화이팅. 자, 월급 받으시면은 20,000원. 제가 봐요. 농담이에요, 아까. 에, 우리 쫑이를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 주 한번. 생일 아니고, 예. 아, 생일이 한다. 치포 축하. 축하. 그래요. 치원이 회사 어디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치원이 샌드박스를 다니고 있어요. 다닌 지 얼마 됐죠? 네,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승글징글도 샌드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리나 부정 취업 하나 우리도 했거든요. 일절 없어. 야 진짜 공정하더라 그 회사는. 진짜 샌드박스와 연이 한마디만 할게요. 암암리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오랜만에 근데 승진 취업 중치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라이브 자체도 진짜 오랜만인데 2년만?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자주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은섭이도 그렇고 모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되게 근데 우리는 조건도 좋아. 동네잖아. 근데도 잘 안 모이는 거 보면 우리끼리 여행 가자 그러면 진짜 이번 아니면 못 가 이랬던 시절이 항상 그랬지. 진짜 그 진짜 이제는 못 가게 됐어. 아니 한 해가 어땠나 그냥 평일 한번 할까요? 의뢰하는 거잖아. 일단 작년 한 해만 돌이켜보면 저는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크게 노는 시간도 없었고 대학교도 바로 가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모은 돈을 다 꼬라박으니까 사람이 이제 분노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져서 영상에서도 많이 화난 모습도 많이 나오고 징그리한테 큰때 집어 던지면서 툭 부러뜨리고 그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 그 영향으로. 근데 아. 지금 이제 많이 배웠고 좋은 얘기야. 전 이제 그거를 옆에서 이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 친구가 왜 저럴까 과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 연말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제서 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2023년 신고장 이제는 나도 꼬장 한번 물어보자. 받아 드릴게요. 근데 정치와 평생 뭐 어디 투자 같은 거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코인에 꽂혀서 넣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아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뺐는데 그 뒤로 그 코인이 상장 폐지됩니다. 그렇죠. 와, 다행이다. 자연재해를 피해가는 천운의 상황. 저는 다 피했어요. 내가 얼마 잃었지만 코인이 없어지는 거 보면서 나는 왜 행복할까?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왜 난 즐거워할까? 정말 소인배다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갑자기 승자가 됐어요. 오랜만에 말도 안 되는 코인 끝까지 해주세요.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조금만 더 좀 해볼까요? 31살에 한번 진짜. 와, 나 이거 벌써 났어. 몸에서 반대한다. 편집하는 상상 해봤거든? 쿵쿵쿵쿵 카콩낑 쿵쿵따 캄콩낑 쿵쿵따 오케이 오케이 낑 낑 깽 쫑 쿵쿵따 쌍 낑 낑 깽 쫑 낑 깽 쫑이 있다고 낑 깽 쫑 낑깽똥은 낑깽똥 낑깽똥은 낑깽똥 오케이 오케이 낑깽똥을 알아요. 오케이 낑깽은 옛날부터 뭐야 그 짝발 짓는 거 낑깽 낑깽인데 낑깽 낑깽똥이 있다고요. 낑깽똥 낑깽 말했을 때 낑깽 낑깽 멈춰 가까이 어, 멈췄어 멈추기까지 했어 멈췄어 멈췄을 때 어, 근데 토끼 뛰는 소리 토끼 뛰는 토끼 발이야. 아 잠깐! 우리 효자 얘기 나와서 이제 제 미담 하나 풀면은 예. 이번에 아버지께서 작년 한해 수입이 굉장히 저조했다. 아버지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이제 던지시더라고요. 12월 말 1월 초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리고 뭔가 세뱃돈을 많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헐 제가 항상 현금을 조금 이렇게 비축을 해줍니다. 봉투가 몇 개 있어요. 그 예. 봉투를 다 꺼내서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약간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이 있는데 효자 노릇 했구나. 근데! 당신 같은 효자가 있죠? 당신 옆에는 부르자가 있어요. 뭐야 또 왜? 최근 어머니 환갑잔치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거 준비하기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징징 냅디다 진짜로. 부모님 환갑잔치 해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저 시발년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이 환갑이 먼저 했으니까 선배잖아 누구는. 그래 조언을 해줬는데 들어먹지를 않아 진짜. 그게 아니라 난 이제 여행을 갈 예정이다.
어디 가면 좋은 여행지 추천해달라 이런 몇 번 물어본 거 가지고 내가 언제 귀찮다고 좀 워딩을 사용하면은 사실 근데 여행 같이 가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그래요? 엄마 아빠 둘이 다 갔고 아 그렇게 됐군요 어, 어떻게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다 같이 모여서 시골 내려갔잖아요 삼촌 다 모여가지고 할머니 다 모여가지고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숯 피워놓고 네. 끝나고 엄마 잠깐 화장실 갈 때 동안 케이크 꽃다발 플랜카드까지 그래! 박수 주세요 여러분 케이크 위에 팻말 있어 팻말 어머니 뭐 축하드린다 팻말 있어 팻말 뽑자마자 나오는 뭐겠어 우와 줄줄 나와 오마이갓 줄줄 나와 계속 나와 만원짜리? 아니지 심사임당 계속 나와 그날은 우리 엄마가 슈퍼비 되는 거야 살살살 야 이거 밝다 그날 닭갈비국수 먹을 때 네네 하라고는 네가 진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한 거야? 어떻게 했어? 사실은 이 모든 이벤트를 형수님이 다 준비를 하셨고요 대외적으로 너가 준비한 것처럼 그렇지. 된 거야. 이게 형수님이 하지. 모두가 알아. 정치원이 이런 걸 준비하면 아, 야, 반전이 모두가 알아. 심지어 저기 내 한 살짜리 조카도 알아. 네가 한 게 아니네. 근데 돈이 들어갔다. 차근차근 내 팀의 술 대장 누구냐고요? 저랑 철웅이죠. 네 토크 수명 끝나니까 바로 그냥 손절할 거 손절합시다 이제. 적당히 언제까지 끌고 가요 그거를 이제 편집할 생각이 보여. 뭐야? 오도시 나오니까 바로 녹여버리네. 너거든 그러면 저 여기서 충격 고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 요즘 징글이랑 좀 소원해요 전 아닌데요? 아니 대관는 거 하지 말고 아 진짜 치중 진담하는 거예요 지금? 어, 진담인데 어, 오케이 샤샤를 좀 더 하고 싶고 무리한 것도 하고 싶은데 자꾸 안정적인 배팅 아 좀 뭐만 하자 그러면은 아. 약간 요런 느낌이라 아 그러면 그건 소원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항상 그랬어 어그로라는 거죠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얘가 나 최근에 놀랐던 게 이 새끼 왜 이렇게 소심하지 싶었던 게 상모랑 술을 먹자고 둘이 전화를 하다가 어 진영 씨 반가워요 네? 저랑 요즘 같이 운동하는 메이트잖아요 장어를 먹자고 한 거야 상모한테 근데 상모가 아 나 장어 싫어 아 너랑 먹으면 네가 더 많이 먹는데 돈 똑같이 내잖아 하면서 웃었어 야 이게 그랬더니 이 새끼가 전화를 끊더니 10초 뒤에 딱 10초 뒤에 지영아 너도 그러냐? 이러는 거야 뭐가 그랬더니 야! 너도 나랑 밥 먹을 때 그런 걸 느껴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아 당연히 그렇지 너랑 밥 먹으면 네가 많이 먹는데 돈 똑같이 내니까 하고 웃었어 그걸로 끝이었어 다음날 낙지볶음을 먹으러 갔거든? 낙지볶음을 가면요 낙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위를 이걸 덩성 잘라서 그치. 자기 밥그릇에 이렇게 국자로 퍼서 비벼먹는 거야 근데 거지.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 지금 혼자 뭘 해? 주섬주섬 해 너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고 아 덜어주나 보다 하고 봤어 봤더니 지가 그러는 거 오늘은 똑같이 나눴는데 너한테 하나 더 줬어 진짜 그 순간 온몸에 소름 돋는 거 뭔지 아 내가 엄청 그랬어요 나 보니까 안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던 거예요 진심? 뭔 생각이었던 거야 씨발 네 생각은 뭐였어? 두 가지 근데 그래갖고 존나 구차하게 하는 말 뭔지 알아? 나 다이어트 시작했잖아 여지라는데 진짜 거짓말로 점철돼 있고 나 너무 끔찍해 물 좀 갖다 줘 야 나중에 치킨 먹을 때 닭다리 하나 날개 하나 날개 하나 박수를 칠게요 진짜 토크 왕 신진영 토크 왕 블랙강 강심장 강심장 당신이 강심장이야 당신 진짜 호동형 밑으로 갔으면 내 인생 폈죠 미친놈이구나 진짜 저는 정말 내년 목표 뭐 20만도 좋지만 최근에 음악 게임 같은 게 열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가짜 사인에도 지원했었고 근데 서류 그냥 탈락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서류에 넣었을 때 아 얘네? 아 알지? 요 정도인지도 근데 우리가 캐릭터가 너무 약해 그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그래.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어허! 아니 그니까 나는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난 솔직히 해주고 싶은 거야 무슨 난 새끼들 지겨 그대 진짜 내게 오지 말아요 나는 괜찮은 척 했거든 되게 아 나 내 인생 괜찮아 나 이제 인생 속상한데? 그런 게 없기도 하고 속상한데 아 나는 이게 좋아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용기다 막. 그럼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끝으로 다 같이 건배 한번 하시고 신년 화이팅 하신다는 목표로다가 모두들 이렇게 하시죠 좀 마무리 하시죠 네네 우리도 터치하면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아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